하위 버전이 나와. 이상하단 말이지. 자, 뭐 아무튼 여기 막혔네요 일단. 자, 뭐 비밀 통로 같은 건 일단 없어 보이고. 네, 대지의 도끼라는 걸 나중에 얻어야 되는구나. 자, 여기서 그냥 평타 치고. 어, 뭐야? 아, 저게 그 무기 효과구나. 자, 칼 브리저드로. 아, 파는 템이에요? 그렇구만. 아, 비밀 상점에서 사야 돼요? 아, 그럼 이벤트로는 얻을 수 없는 건가요? 자, 일단 요렇게 마무리하고 가봅시다. 자, 여기서. 아, 없어요. 아, 네, 어차피 마지막 마을에서 다 팝니다. 그 마지막 마을에 그 비밀 상점이 있나봐요. 네, 오딘 셋도. 아, 그러고 보니까 그거 가격은 얼마나 되나요? 살 수 있을라나? 막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막 그런 거 아니야? 그럼 큰일인데? 자, 칼 브리저드. 네, 무기점 안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어, 자, 옆에 용이 보이네. 여기 제대로 왔네. 솔레노. 어, 맹진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잠깐만. 어, 우리 시그널이 구슬 안 끼고 있었네. 자, 시그널한테 구슬을 줘야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퇴각하고. 자, 왜 이렇게 도망을 못 치니 얘들아. 좋아. 자, 보자. 시그널한테 무슨 구슬을 줄까? 자, 아그니를 줄게요. 그 다음에, 자, 이쪽엔 뭐 껴줄 게 없고. 아, 엑스트라예요. 어. 자, 화룡한테 한번 덤벼 봅시다. 아, 이 인카운트 진짜. 그만 좀 걸려라. 자, 빠르게 후퇴하도록 할게요, 요건. 근데 후퇴하면 혹시 페널티 같은 거 생기나? 네, 시그널 진짜 웃긴 캐릭이래요. 아, 그래요? 시그널 진지한 캐릭터 같은데? 자, 활용. 목밖에 없네요. 어디 뭐 땅에 꼈나? 이곳은 웬만해선 인간이 안 오는 곳인데 어지간히 급한 일이 있나 보군. 내가 너희들이 이곳을 지나갈 자격이 있는지 시험해주마. 자, 요렇게 활용과 보스전에 들어서는데. 어, DDJGGF님 어서 대응했습니다. 자, 추력 앞으로 한 두 방 정도 더 쓸 수 있을라나? 자, 5000 좋아요. 이거 왠지 칼 브리저드 쓰면 막 만씩 뜨는 거 아니야? 어, 3000. 아이, 내 예상과 다르네. 자, 레시. 잠깐만. 레시 이거 불속성이잖아. 쓰면 안 될라나? 어, 어, 잘 가네? 뭐야? 자, 게이드. 자, 뭐 아무튼 칼 브리저드 쓰고. 아, 도핑까지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세요? 자, 아그니스. 카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튜를 일단 못 쓰고. 자, 십자배기. 오, 2000 잘 뜨네? 오, 딜 좋은데? 거기다가 뭐 맞을 때 별로 아프지도 않고. 툴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데미지 잘 띄우려면. 자, 레시 쓰고. 아, 얘 쉽다고요? 어. 만도샤카키님 어서오세요. 필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거 언제 나왔어요? 이 게임이 언제 나왔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 게임은 그 1995년도에 발매했어요. 1995년도는 그 한국 방송의 해죠. 자, 보자. 그러면은 얘가 좀 필요 없으니까 얘한테 슈퍼업스를. 자, 우리 엔키드한테 매기고. 자, 그리고 우리 주인공도. 야, 화염 폭풍 요거 뭐지? 어, 왠지 데미지가 셀 것 같은데? 어, 지코철구 합방님, 어, 리하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어. 자, 써볼까? 이제 얼마 뜰라나? 아, 잠깐만. 아, 야, 나한테 턴을 좀 달라고. 아, 이게 실시간 전투라서 요렇게 그 커맨드를 늦게 입력하고 있으면은 저 녀석이 턴을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자, 일단은 비오스로 네, 엔키드한테 두 개 매겼어요, 일단. 그 다음에, 자, 비오스로로 회복. 자, 좋아요. 이렇게 널널하게. 오, 요 녀석도 회복하네. 보자, 얜 뭐가 있지? 자, 일단 쓸만한 건 없어 보이고요. 자, 그러면은, 기계전사. 표데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슈퍼업스는 중복이 안 돼요? 아, 그래요? 어, 저는 저번 시간에 뭐랄까, 모든 게 다 중첩된다. 뭐, 요렇게 들은 것 같아가지고, 써봤는데, 안 되는구나. 자, 아무튼 여기서 칼 브리저드로 마무리. 아유, 깔끔하죠? 쫑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2만 런스. 오랜만에 용감한 인간들을 보는군. 카만 일행은 자초지정을 설명했다. 자, 이 해설자 또 나왔죠? 그런 일들이 있는 게로군. 좋아! 내가 기꺼이 환수가 되어주지. 활용 소환수가 되다. 자, 오, 자동으로 나오네. 활용의 어금니. 뭐지? 활용의 어금니라. 자, 보자. 무기를 만드는 재료. 어, 재료라. 자, 그러고 보니까 헤르메스의 필이 요것도 받았었지? 네, 어금니를 가지고 오른쪽 동굴? 오른쪽 동굴은 요 산맥을 나가서 그 평원에서 오른쪽인가요? 아니면 요 산에서 오른쪽인가요? 자, 뭐 아무튼 일단은 자, 여기서 빠져나가야죠. 네, 다시. 아, 맞다. 다 썼구나. 자, 활용 한번 써보자. 자, 얻은 김에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아, 전으로 평원으로. 야, 크다. 자, 700. 일단은 그 소환수 레벨이 1이기 때문에 싸울 땐 그렇게 세더니 내가 쓰면 너무 약해. 자, 칼 브리저드로 마무리. 아, 5렙은 되어야 쌤. 근데 소환수들도 그 레벨 올리면 세지긴 하나요? 뭔가 안 세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어, 여긴가? 자, 여기서 왼쪽으로 나가면 됐었죠. 네, 만렙임 활용 고정됨이 3500. 아, 3500이면 좀 쓸만하긴 하네. 네, 어차피 나중에 다 필요 없어요. 아, 그래요? 아, 필요 없구나. 자, 스피드 업. 자, 레시로 마무리. 자, 요거면 마무리가 되겠죠? 네, 마법만 믿고 가야죠. 어, 안 되네. 역시 마법 게임이구만. 자, 여기서 왼쪽이었죠? 자, 요렇게 해서 다리 건너고. 아, 마법만이 진리다. 뭐랄까, 그 보통 이 당시에 나왔던 게임들이 다 그냥 법사 짱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주인공의 직업 같은 거 설정할 때 항상 그 법사로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 게임도 그런 식이구만. 네, 이참에 세이브하고 칼리토한테 가요. 그 칼리토라는 녀석은 그 제가 듣기로는 최강의 소환수라고 들었는데 지금 잡을 수 있나요? 지금 시점에서 잡을 수 있는 녀석인가? 네, 활용동굴 가서 칼 받고. 활용동굴에 칼이 있다고요? 아까 그 평원이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나갈라 그랬는데? 자, 일단 레시 쓰고. 자, 요렇게 마무리 해주고요. 아, 나가서 오케이, 오케이. 자, 칼 브리저드. 네, 월드맵에서 오른쪽 동굴. 오케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자, 여기서 요쪽으로 나가고.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동굴이 있다 그거죠? 아, 여깄네.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세이브하자. 자, 어, 뭔 동굴이라고? 자, 못 봤네. 자, 신화의 동굴. 자, 아, 여기서도 뭐 전투 있나봐요? 텐트 쓰라는 거 보니까. 자, 그럼 텐트를 하나만 쓸게요. 자, 신화의 동굴이네요. 어, 굉장히 장수하는 아이돌이죠, 신화.
이계혁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긴 뭘까요? 자, 이 오브젝트엔 뭔가 딱히 이벤트는 없어 보이고요. 아, 뭐 계속 뒤지다 보면 길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냥 쭉 들어가요. 여기서 대체 어떤 칼을 주길래 이런 귀찮음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네요. 네, 드라마 NPC 있어요. 아, 어떤 게임이던 간에 이렇게 그 칼의 재료를 가지고 와서 뭔가 장인한테, 그러니까 뭐 검술의 장인이라던가 뭐 아무튼 칼을 만든 장인을 찾아와서 칼을 만드는 뭐 그런 부분은, 그런 이벤트는 다 하나씩 있구만. 네, 어차피 버리는 칼? 그래요? 아니, 이렇게 고생해서 만드는데 성능이 별로 안 좋아요? 자, 레시로 마무리. 아, 딱 보니까 9시까지 못 깰 각이네요. 아, 제가 느끼기로도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어차피 갈렙한거에서 맥라이언 소드 미만 다 능력치가 안 좋아요. 그 맥라이언 소드라는 게 비밀 상점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이벤트성으로 나오는 그런 템인가요? 자, 일단은 여기서 칼프레아 쓰고. 아, 그럼 그 갈렙한구라는 데가 제일 마지막 마을인가 보네요? 벌써 제일 마지막 마을에 도착했구나. 아니, 도착을 했다기보단 거의 다 왔구나. 끝날 때가 돼가네, 점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멤버는 대충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 네, 거기서 아이템 다 사고. 자, 일단 시그널 레벨업. 자, 이 스위치 뭐지? 자, 스위치를 내렸죠? 어딘가 열렸겠죠? 네, 마지막 마을이지만 아직 멀었죠. 아, 그렇군요. 역시 이 게임도 다른 게임이랑 마찬가지로 최종 던전이 막 어마어마한 미로라던가 그런 식인가? 아, 12시까지는 깰 수 있어요. 아, 12시까지가 아니고 12신. 자, 뭔가 색다른 몬스터가 등장을 했네요. 얘네는 아마 한 방에 못 잡겠지? 자, 튜르. 넬파성 지도요? 아니요, 그거 안 받아놨는데? 네, 그 넬피성이 엄청 복잡한가 봐요? 나중에 찾아봐야겠네? 아, 넬피. 여기 뭐야? 뚫려있는 길이구나. 자, 뭔가 텐트. 자, 텐트 게이드. 네, 키메라인 것 같죠? 일단 만티코로는 안 보이고. 네, 처음 하면 살짝 헤매시긴 할 듯. 아, 하다 보면 금방 알아요. 자. 아, 저녁 아직 안 드셨구나. 아, 드시면서 천천히 보세요. 카인돌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뭔가 템들이 많이 보이네요. 엘리 컨디션 비어있군. 아, 그래요? 평생? 설마 뭐 하나 잘못하면 영원히 못 나간다거나 뭐 그런 트랩이 있나요? 자, 튜를 다 썼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레시. 아, 진짜요? 뭐지?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지 버그성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구나. 조심해야겠네요. 자, 뭐 아무튼, 네, 맵을 외워서. 아, 금방 가요? 뭐야. 자, 여긴 못 가는 곳이네요. 아, 귀찮게 하네. 설마 저기서 뭔가 아이템 써야 되나? 웅님, 저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뭔가 사다리를 논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니겠지? 100원의 2인용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레이저 한방 날려주고, 그 다음에 자, 칼 블리저드 한방 써주고.
자, 아무튼 여기도 요 맵도 좀 복잡하네. 아, 이쯤 되니까 이제 슬슬 그냥 칼 만들지 말고 그냥 갈 거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툰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미래의 신은 깼어요. 그 다른 속성의 마법으로 써보니까 막 만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어이없이 깼어요. 네, 그러게요. 자, 메가 프로텍트. 저건 뭐지? 자, 그 다음에 메가 플라즈마. 아, 네, 그렇죠. 그거 깨느라고 한 시간 한 것 같아요. 자, 일단 왔던 길을 돌아가야 되나, 이거? 어, 잠깐, 여기네. 찾았다. 자, 드워프 노인. 용케도 여길 찾아냈군. 토르의 장갑을 가지고 있군. 내가 토르의 장갑을 철퇴로 만들어주지. 어, 토르의 장갑, 이건 생각도 못했는데? 자, 토르의 철퇴라는 게 얻었습니다. 용케도 활용의 어금니를 구했군. 이리 줘보게. 내가 활용 대검을 만들어주지. 활용의 대검? 자, 또 뭐 없어? 보자. 일단 옵션을 봅시다. 자, 지금 끼고 있는 칼이 창이 318. 그리고 자, 활용 대검. 어, 438? 좋은데? 어, 그 되게 좋네. 네, 지금이 일단 양손이네. 아, 양손 무기구나. 자, 그래도 일단 끼고. 야동월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철퇴를 누가 쓰는 거지? 얘건가? 얘거네. 398에서 470. 자, 이거 양손인가? 아이고, 자, 실수. 자, 방패. 방패 낄 수 있네? 오, 게이드. 이 되게 좋네. 네, 맥라이언 소드도 양손. 네, 드워프 노인 혼자 어떻게 몹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살고 있지. 그러게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 여기로 돌아오네. 네, 일단은 오길 잘했네. 괜찮네. 근데 뭐랄까, 이 게임이 제가 또 처음에 시작할 때 뭔가 각종 오브젝트에 말을 걸면은 그 오브젝트마다 다 대사 이벤트가 있길래, 야, 진짜 세심하게 신경 많이 썼다, 이런 말 했었는데, 후반에 들어오니까 그런 게 거의 하나도 없어. 제가 그 막 오브젝트마다 스페이스를 누르면서 다니는데, 진짜 후반에 오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어. 네. 초반에만 게임에 신경을 많이 썼고, 후반에는 거의 그냥 막 날림으로 만들었네. 대승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 네, 이스가르드부터 아예 만들기 싫어졌을 거예요. 아, 그러게요. 초심을 버렸어. 네, 로판이 죽일 때부터 좀 알아봤어. 지금 이벤트가 너무 이상하다 했어.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 자, 레시로 마무리. 네, 로판이 죽일 때부터 진짜, 아니, 동료가 죽었는데 대사가 한 줄을 나오고 딱 끝이야. 그때부터 좀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확실히 이상한 게임이구만. 네, 개발진들끼리 불협화음이 심했었다고 어제 얘기해드렸음. 네, 그렇죠. 귀여운 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그래도 공은 공이고 산은 산데, 아, 이 게임을 이렇게 만들다니. 네, 이따 보면 더 어이없을 거예요. 아니, 여기서 더 뭐가 남아있는 거지? 그 뭐랄까, 처음에는 초반에는 나름 스토리도 좀 탄탄하고, 괜찮다, 잘 만들었다, 좀 꼼꼼하게 신경을 많이 썼다, 요런 느낌을 확실히 받았는데, 진짜 가면 갈수록 그런 게 완전 없어. 그레이스 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죽는 캐릭 던져버린다고요? 마나 골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동 속도가 빨라지니까 뭔가 헤매다가, 속도 때문에 못 맞춰가지고 헤매다가 그 인카운터 걸리고 막 그런 일이 종종 있네. 네, 매장에 던져버린다고요? 뭐지? 뭐 적한테 먹이로 막 던지거나 막 그러는 건가? 뭐 진행을 하다 보면 나오겠죠? 무슨 일인진? 네, 이렇게 미스나진 않는데,
철퇴 한번 써봐요. 자, 여기가 잠깐만, 내가 왔던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아, 퀄리티는 최고네요. 아, 그렇죠. 약간 그 파이널 판타지 같은 느낌도 나고. 자, 철퇴를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모션은, MP를 흡수한 효과가 있네. 아, 흡수라기보다는, 그냥 MP를 채우네. HP인가 MP인가, 뭐, 암튼, 뭔가를 채우네요. 네, 지금 있는 데서 왼쪽 문으로 나가면 추울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이거 브리저드도 안 통하고, 프레아도 안 통하네? 얘네한테 뭐가 통하는 거지? 네, 정말 평타 이렇게 미스 많이 안 나는데, 왜일까요? 왜 나는, 뭐, 스택 같은 건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미스가 나는 걸까? 뭐야? 주인공, 왜 죽었지? 그렇게 많이 맞았나? 자, 일단 렛이. 네, 우리 주인공이 숨졌네요. 자, 요 전투 끝난 다음에 살려주고 그 HP 회복도 좀 해줘야겠네. 자, 엘라이프로 살리고. 윈드타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그 다음에 보자. 자, 기계전사로 마무리하고. 존놈 상놈 괴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참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이 마법창에서, 그러니까 일반 필드에서 마법창에서 그 신법을 쓸 수 없다는 게, 그게 좀 많이 아쉽네요. 그 회복 계열 신법은 그래도 쓸 수 있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 아, 이동 속도 진짜. 아, 아, 버그 때문에. 아, 그래요? 아, 포인 세트야. 네, 그렇죠. 아무래도 고전 게임들이 버그가 좀 심하긴 하죠. 근데 또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해야지, 뭐. 아, 더 이상 진행 불가. 파이어1462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전에 진짜 그런 게임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뭐랄까, 버그가 그냥 간헐적으로 나는 그런 거면 괜찮은데, 아예 그 게임 진행을 못할 정도로 나버리면은 좀 아니죠. 뭐, 그런 게임의 대표적인 예로 제가 예전에 했던 게임 중에 그 포 같은 사가라는 게임이랑 그 전사 라이안이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 게임들이 진짜 버그가 너무 심한데, 그 버그가 그냥 버그도 아니고 그 한번 나버리면은 게임 진행이 불가능한 그런 버그가 좀 많아가지고 좀 짜증났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멘탈 회복하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메타녀 깔아서. 네, 메타녀도 재밌었죠. 자, 이제 신법을 다 쓴 것 같은데. 아, 퇴화전설2. 자, 일단 마나는 남아있으니까. 자, 칼프레아 쓰고. 네, 이제 여관가서 자고 칼리토. 네, 이제 칼리토를 얻으러 가야죠. 자, 칼프레아. 네, 메타녀도 언젠가는 해야겠죠? 자, 메가플라즈마. 아, 마우스 깨부시기 참 좋은 게임. 아이고, 그런. 아니, 그런 게임을 저한테 시키시다니. 자, 일단 마을에서 회복을 하고 그 최강의 소환수라고 하는 칼리토라는 녀석을 얻으러 한번 가봅시다. 자, 쉬고. 아, 주인공 팀이 바뀌어서. 네, 메타녀 할 때는 마우스 광클릭해야지 데미지 더 주는 느낌. 아, 맞아. 옛날 게임들이 그런 게 있죠. 뭐 예를 들면 공격할 때 그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크리티컬이 터진다거나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았죠, 옛날에. 뭐 아니면은 뭐 엔터를 한 번 더 치면은 뭐 2연타가 나간다던가, 뭐 그런 식의 루머가 굉장히 많았죠.
자, 튜를 쓰고 네, 옆에 산맥에 가서 스페이스바 자, 보자. 아무데나 가면 되나, 이거? 자, 뭔가 표시가 있겠지, 어딘가? 여긴가? 저녁은 뭘 시켜 먹어야 될까요? 저라면은 저녁에는 뭔가 족발과 소주 한 잔을 추천드립니다. 네, 좀 전에 그러니까 좀 전에 밑에 부분? 네, 왔던 초록색 산맥 끝에서 아, 맞다 맞다. 생각해보니까 산맥이 아니고 그 해안가라 그랬지? 아, 이놈의 미스 진짜. 아니, 이젠 마법까지 미스가나? 아, 오징어와 땅콩과 맥주. 아, 그것도 좋죠. 이 스켈레톤들은 마법이 안 통하는 건가? 자, 이러면 그래도 할만하겠지? 자, 요렇게 하고 때리고. 자, 물공도 미스, 마공도 미스, 다 미스. 아주 깔끔하네요. 자, 튜르로 마무리. 이 스켈레톤들이 회피율이 높은가 보다. 아, 그래요? 시그널 21이 넘었어요? 자, 일단 우리 할아버지 레벨업. 자, 여기 아닌가? 잠깐, 어디지? 자, 일단 요거 빠르게 도망갈게요, 그냥. 네, 저 해골들은 칼질 안 통하지 않나. 아, 그렇구나. 네, 그 옆, 바옆. 바로 옆. 쫑아님 리아이어. 이런데? 됐다. 자, 칼리토 성. 자, 일단 성 안에도 인카운트가 있네요. 자, 여기서는 그 칼리토라는 녀석이랑 싸우기 위해서 좀 구슬을 아껴가면서 플레이할게요. 자, 일단 퇴각을 좀 하고. 자, 너희 뭐니? 자, 아무것도 아니네. 뭐야, 2층으로 올라오면 안되나? 자, 어우 귀여운 강아지들이. 자, 저를 반겨주네요. 자, 퇴각. 자, 퇴각. 좋아요. 자, 보자. 길이 일단 여기 갈라져 있고 위쪽에 보물상자 하나 있고. 자, 올라가는 길은 없네. 멍멍탕이라니. 그런, 아니 그런 잔인한. 네, 2층에 네, 어떤게요? 잠깐 다시 올라가 볼게요, 그럼. 아이고 아이고, 실수. 자, 좋아요. 네, 왼쪽 테라스 아래 계단이 있어. 아, 그래요? 아, 이게 계단이었구나. 뭐야 이거. 일단 벽인 줄 알았어. 뭐 이렇게 생겼어. 자, 아무튼 자, 일단 빠르게 후퇴합시다. 그러게요. 그냥 오브젝트나 장식인 줄 알았는데. 자, 여기로 가면 아까 그 보물상자 먹을 수 있겠지. 역시. 자, 고대 왕국의 철. 이거 뭘까요? 이것도 뭔가 아이템 만드는 것 같은데? 원만이 아저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뭔가 그 드워프한테 가져가면은 아이템을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자, 아무튼 빠르게 후퇴. 자, 그리고 이번엔 가운데로. 자, 문이 하나 있고. 자,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양옆에 뭔가 그 보물상자 같은 게 있나 좀 뒤져볼게요. 아, 가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없나봐요? 그럼 가운데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일단 전투는 빠르게 후퇴. 자, 도망 좀 가자. 칼프레야. 아, 괜히 한 대 맞았네. 아, 대장간 가지 말라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태연아의 아빠님, 정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야, 후퇴 다 실패했네. 얘들아, 도망을 왜 이렇게 못 가니? 자, 오케이. 자, 일단 요쪽은 없고. 자, 역시 아이템. 칼리토 방패. 자, 뭔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방패. 자, 일단 요걸 양손목이니까 냅두고. 자, 보자. 방어력 243. 자, 263.
그리고 일격값이 오르네요. 자, 껴주고. 법사 캐릭터한테 일격값은 좀 필요 없어가지고 좀 아깝긴 한데 차라리 그냥 칸한테 줄까? 희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우, 웬일로 한 번에 퇴각을 했대? 자, 누가 자고 있네요? 칼리토. 나의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딸의 죽음. 내 육신은 분노에 썩어갔고 내 영혼은 증오로 이 땅에 묶여있다. 복수,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다. 복수,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자, 요렇게 지 혼자 막 떠들더니. 자, 전투. 개념찬 쇼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요 녀석이 그 최강의 소환수라고 하니까 제일 센 걸로만 계속해서 먹여줍시다. 네, 일단 네, 하라버블 굿을 오케이. 자, 언파르 존스네. 자, 칼프레아 쓰고. 자, 그 다음 미스. 아, 이 미스 짱나네. 자, 아이롤토스 쓰고. 자, 요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으로 슈퍼업스를. 자, 요거를 우리 법사한테 써주고. 자, 요러면 이제 널널하겠지. 자, 도핑을 했으니까 설마 이 상태로 지지 않겠지. 자, 듀를 쓰고 레시도 쓰고. 언파르존이 그 마법 데미지를 두 배로 늘려주는 거라고 들었는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또 주워들은 거라서. 자, 3000. 그렇게 강하진 않네. 귀여운 곰님 미아이어. 아, 그건 파르존이에요. 아, 그럼 언파르존은 마법 데미지를 낮춰주는 건가 보다. 자, 아그니스 요건 효과가 뭐였더라? 자, 요거는 효과가 뭐였죠, 근데? 튜를 쓰고. 자, 이렇게 튜르랑 레시만 계속 날려주다 보면은 언젠가 잡히긴 하겠지? 아, 마법 불가. 아, 오케이. 그렇구만. 그럼 이제 칼프레아를 못 쓸라나? 쓰네, 얜. 용라, 용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맞다. 아, 맞아. 아그닉 계속 헷갈리네. 그, 뭐랄까. 그, 일반 마법 중에 부활 마법이 있다 보니까 자꾸 헷갈리네. 효과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자, 메가 플라즈마. 그러면 저 아그니의 기적은 무슨 효과예요? 자, 튜를. 자, 이렇게 써주고. 아, 역시, 그, 뭐랄까. 아이롤토스라는 것 때문에 저 녀석이 턴이 늦게 오니까 되게 편하다. 턴 한번 오는 동안 행동을 많이 할 수 있네. 그나저나 HP 되게 많은데? 이거 한 1000쯤 되는 것 같은데? 아, 1000이래. 10만쯤 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부금이 바뀌었네요. 자, 이제 아마 한 큐를 한 방만 날려주면 끝나겠지? 자, 메가 플라즈마. 자, 2000 좋아요. 자, 큐를 막타. 자, 요걸로 끝이다. 뭐야. 야, HP 진짜 많다. 진짜로 10만 되나보다. 야, 피 많은데? 자, 요렇게 일단 클리어. 자, 15,000 란스. 칼리토 소환수가 되다. 이젠 뭐 대사 이벤트도 없어 이제. 뭐 나를 이겼으니 너희들의 힘이 되어주겠다. 뭐 요런거라도 있어야지. 이젠 뭐 이제 뭐 아무것도 없어. 진짜 필요한 최소한의 대사만 있나봐 이제. 자, 칼리토를 일단 써볼게요. 투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명작 닿네요. 아, 진짜 후반에 가면 갈수록 너무 좀 그래. 아, 버그 수정됐나봐요. 아, 그런가봐요. 네, 튕기지는 일단 않네요. 아, 이제 막 나가자는 거지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건 엔딩은 넣어놨더라고요.
아, 네. 천만 다행이네요. 엔딩은 있어가지고. 엔딩도 그냥, 행복하게 살았더랍니다. 하고 끝이 아니어가지고. 아, 네. 엔딩도 만들다 말았다고요? 자, 일단 해골은 귀찮으니까 그냥 제낄게요. 네, 그런 거 안 나옴? 일단, 직접 봐야 알 것 같은데, 기대가 되는데? 대승정님 리아이요. 아, 엔딩이 아버지랑 결혼하는 거. 아, 그럼 최악이죠, 진짜. 그 당시에는 뭔가, 그, 게이라는 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재밌게 받아들이거나, 막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은, 아마 그 막 CD를 다 깨버리거나 막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당시 유저들이. 네, 어서오세요. 자, 일단 요렇게, 그, 활용도 얻었고, 칼도 얻었고, 거기다 칼리토도 얻었고, 자, 일단 얻을 건 다 얻은 것 같은데,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공략을 보면은, 이스가르드에서 안쪽에 있는 동굴에 가서 사막 같은 데로 빠져나와서 거기서 신전을 들어가라. 뭐, 요렇게 써, 아, 이게 활용이구나. 아닌데? 잠깐만. 이게 칼리토에 대한 얘기구나. 자, 이제 갈렙 항구로 가라고 써있네요. 갈렙 항구가 어딨지? 네, 활용 동굴, 아, 그래요? 활용 동굴 지나가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이제 집으로. 네, 저도 집으로 가고 싶네요. 집에 가면 왠지 아빠가 돌아와 있을 것 같아. 자, 활용 동굴로 가봅시다. 여기서 제일, 최북단으로 가면 되겠죠? 네, 여기 아니에요? 네, 일로 오면 안 되나? 아, 왼쪽? 그, 아까, 그, 칼리토 있던, 거기 아래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여기 맞다고요? 아, 오키. 오키도키. 아, 카르마고님, 그 컨셉 버리신 것 같았는데, 왜 다시 부활시키셨지? 네, 동굴은 들어가지 말고 왼쪽으로 쭉. 자, 왼쪽으로, 아, 다리 건너서. 아, 여긴가 보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스가르드. 자, 여기서 쭉쭉 가봅시다. 버서커 전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활쟁이 주웠어요. 오렌지 세계님, 어서오세요. 그, 뭐였더라? 어떤 그 영혼들이 많이 사는 그런 우물이 있는데, 거기서 그 영혼들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 영혼이 빠져나와 버려서 죽었어요. 그나마 있는 역해였는데 참 아깝죠. 네, 환영의 숲. 보자. 여긴 뭐 동굴이 있네요. 가베륜 동굴. 자, 여기는 지금 가는 거 맞나? 자, 일단 뭐야? 이 사람 누구? 쾌헬르? 당신 애들 여기서 뭐하는 거요? 이곳은 당신들이 올 곳이 못돼요. 어서 돌아들 가시오. 우린 12원로를 만나러 왔소. 아니, 이곳에 12원로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소? 우린 모든 걸 알고 있소. 12원로를 만나게 해주시오. 이곳에서 신들과 대화를 해서 허락을 받아야만 올라갈 수 있죠.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대화가 끊긴 지 오래지요. 12원로가 만난 건 아주 특별한 경우였죠. 지금 사용은 네피에게 갔습니다. 아, 냉정역입니다. 아이, 그런. 제 생각에, 아니, 12원로들도 승산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 네피의 힘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군. 우선 네피의 섬으로 가세. 뭐라고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럼 여기 이렇게 가만히 서 있잔 말인가? 시간이 없네. 갈렙 항구로 가세. 버들 고양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게 끝인가 보네.